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네.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엠오디오. 엠오디오. 바로 네. 저희 밑에 깔려 있는 이 다이가 다이라고 하니까 다이. 네. 이 밑에 있는 이 받침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반이 엠오디오의 해머88인데 저희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메인 그 마스터 키보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그 밑에는 제가 그 컨탁에서 나온 그 컨탁이랑 아예 연동되는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 컴플리트 컨트롤 그 건반을 쓰고 있는데 이거 맨날 꺼내기 귀찮으니까 위에 조그만 건반을 하나 써보러 놓은 거를 맨날 이야기했던 네, 거. 네, 미니 건반을 그걸 제가 마이크로. 엠오디오 네, 마이크로 키 엠오디오 32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엠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처음 하게 됐습니다. 엠오디오는 인터페이스 두 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엠오디오의 또 그 키보드 그 마스터 건반을 저희가 조그만 사이즈를 리뷰를 해볼 거라 오늘은 엠오디오에 거의 뭔가 포커스를 맞춘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님의 첫 엠오디오 제품은 뭐였나요? 저의 첫 엠오디오 제품이 바로 그 마이크로 키. 네. 저는 사실 엠오디오를 이 모델이 엠오디오 해머터치 이거를 친구들한테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이게 가격 대비 이제 터치감이라든가 마스터 키보드로서의 성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애초에 뭐 신디사이저의 그런 내부 음원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만큼 만족도가 높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저 옆방에 있는 그 작곡가 친구는 이거를 지금 마스터 건반으로 쓰고 있어요, 얘를. 그리고 저는 그 마이크로키 32건짜리를 가지고 뭐 어디 여행 갈 때나 어디 뭐 출장 갈 때 늘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고 인터페이스는 처음입니다. 아. 엠오디오 거 뭐 써보셨어요? 저는 엠오디오 모니터 스피커가 제 첫 모니터 스피커. 아 모니터 스피 아 맞아 엠오디오 모니터 스피커 또 많이 쓰죠. 엠트리급.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 약 2년 정도 중고로 15만 원 주고 이제 한 조를 사가지고 그걸로 계속 작업하다가. 이 제넬릭으로 갔던 기억이 있죠. 제 첫 모니터 스피커는 그렇군요. 엠오디오 처음에 뭐 엔트리급 그 시작하는 패키지로 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시작하는 모델들로 세팅을 해봤는데 이게 그 시작하는 여러분들 미디나 작곡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입문할 때 정말 좋은 브랜드예요. 맞아요. 네, 좋은 퀄리티와 그리고 훌륭한 가성비 그리고 당분간 뭐 한 1, 2년 정도는 쓰면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윤총 씨가 뭐 2년 동안 모니터 스피커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써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는 한 2, 3년의 시간 동안에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그런 모델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어떤 한 곡을 제대로 완성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뭔가 이제 작업량이 늘으면서 동료들과 또 함께 작업하게 되거나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그게 또 입봉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으로 가는 길 안에서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심자에서 이제 중급자로 넘어갈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맞습니다. 그리고 건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처럼 그냥 그 필요에 의해서 사면은 나중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업자가 되더라도 MOD는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브랜드예요. 특히나 이거는 그냥 사면 계속 쭉 쓰시면 돼요. 이건 그냥 네 정말 쓰시면 되고 저같이 그런 어떤 출장용 건반을 찾고 계신 분들은 그 마이크로키 32건 진짜 좋습니다. 제가 그 작은 건반들을 다 비교해보고 그 사이즈나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 거라 아주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자, 오늘은 MOD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처음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926 모델입니다. 네. 1926. 자, 요게 에어 192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저희는 MOD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에어 1926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은 사실 여기에다가 무슨 뭐 2i2 이런 식으로 인아웃을 알아볼 수 있게 넣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그렇지는 않네요. 오히려 이제 그 192 뭐 USB 오디오 해서 2인 2아웃 메인 피치 보면 여기 나와있죠. 24비트에 192kHz 네, 요거를 그냥 아예 여기다 모델명에다 그냥 해놨습니다. 2인 2아웃이고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퀄리티와 기능들의 새로운 기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24비트 192kHz 스튜디오 퀄리티 레코딩 그리고 XLR 그 밸런스드 인풋으로 두 개의 채널을 레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 입출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뭐 그때그때 그 리스트가 달라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 구매하시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자 그렇습니다. 지금 요 보면은 프로그램을 네, 여기에 런모를 누르면 이제 뭘 준지 나와 있어요. 프로톨 퍼스트 에모디오 에디션 시작하는 거, 그리고 뭐11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티브 FX 컬렉션, 아비드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많이 주네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이거 저기 써봤는데 이거 욕이 납니다. 익스펜드. 왜 욕이 나죠? 아, 톤이 좋아요. 네, 톤이 알겠습니다. 좋아서 네, 네. 이것저것 작업에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우리가 봤던 오버뷰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크리스탈 프리앰프, 뭐 프리스틴 AD 컨버터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버뷰에서 피처스로 가면은 여기에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피처스가 여기 자시 자시 네. 죄송합니다. 네, 키 피처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은 역시 스펙에 가면 있겠죠. 특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자시 죄송합니다. 네, 아주 액땜을 많이 하는 인터페이스네요. 네. 자, 마이크 인풋 보시면은 마이크 인풋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104가 104네요.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라인 인풋 12가 101. 그리고 여기 인스트 인풋 12가 100.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인 아웃풋이 106이 나옵니다. 네. 이 정도에 그냥 뭐 네, 정말 진짜 엔트리급의 엔트리급이에요. 네, 엔트리급. 그런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MODO가 엔트리급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뭔가 되게 또 맞아요. 고급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뭐 어쨌든 간에 결국엔 엔트리급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이렇게 것 이미지 여기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가격은 20만 원. 되게 좋네요. 네, 19만 8천 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아, 솔직히 때문에 네. 외관은 19만 8천 원짜리가 외관은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네, 되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 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조금 사이즈업을 해서 192 8. 오늘은 네, 6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8을 해볼 건데, 그두 개가 사실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음질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까 사실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같은 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약간이라도 느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 구성의 차이 아닐까요? 음질의 차이보다는. 그죠. 뭔가 약간 편의적인 게 조금 더 네. 이제 기수가 예, 뭐 많아진다든가. 네. 하드웨어적으로 달려 있는 게 아마 그렇겠죠. 그 가격의 차이지 않을까. 그냥 뭐 지금은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뭐 이것도 미리 한번 들어가서 보자면 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똑같잖아요, 그냥. 일단 뭐 버튼들이 생겼네요. 아, 그러네요.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더 네네. 디테일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좀 오른 생겼습니다. 오른쪽 밑에도 보면은 네. 노브 밑에 뭐 버튼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뭔가 조금 더 생겼어요. 예. 일단 메인 노브 센터 위에도 뭔가 노브가 아, 있고. 이러네요. 우리는 지금 트윈 투 아웃이었잖아요. 이건 트윈 포 아웃이에요. 트윈 아. 포 아웃. 그래서 약간 늘어납니다. 아웃이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MODO 1926입니다. 네. 1926. 요건 이제 트윈 투 아웃인데, 이쪽에 이제 노브가 메인, 볼륨 노브가 아웃풋 노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1번 채널, 2번 채널의 마이크 라인 네.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클립이나 그 인풋 게인이 여기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와요. 네. 이쪽에도 파워, 팬텀 켜지면은 이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모니터를, 이거는 PC의 사운드 모니터, 그리고 이건 지금 들어가게 되는 소스의 모니터를 여러분들 기타를 치실 때, 내 기타 소리가 잘안 들려 하면 이쪽으로 점점점 돌리시면은 PC 소리는 작아지고 내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여긴 헤드폰 볼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1928에는 여기에 각각 똑딱이 노브들이 다 달려 있어요. 이 네. 옆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각각 55잭 인풋, 그 다음에 팬텀 파워, 헤드폰, 그리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뒤쪽에 네, 켄싱턴 락과 USB 단자, MIDI in out, 그리고 메인 LR, 그리고 라인 인풋,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멀티 인풋인데 패드 기능은 없고요. 네. 이렇게 이게 있는데. 엔트리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되게 편합니다. 되게 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게 이제 모니터를 할때 USB와 다이렉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그 헤드폰 모니터의 비율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헤드폰 볼륨으로 직접 볼륨 조절하시면서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뜨는구나, 이렇게. 그 이게 인풋이 좀 많아지면은 오, 이렇게 클립이 아이고, 보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이고, 탱글탱글하게 들어가죠? 잘 들어오네. 네. 자, 한번 볼게요. 가볼게요. 아이고, 탱글탱글하게 들어가죠? 잘 들어오네. 아, 이게 좋습니다. 녹음된 걸또 들었을 때또 다르네요. 네, 네, 확실히. 괜찮습니다. 엔트리급이라고 해서 뭐딱 뭔가 음질 별로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직관적으로 네. 막 와닿는 건 전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녹음을 해보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수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오디오 녹음을 해보면서 이 19만 원짜리의 엔트리급 M오디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